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은 제가 단기 알바를 또 구해가지고요. 지금 을지로로 출근을 합니다. 아, 드디어 강남으로 안 넘어가네요. 아, 뭐 강남이든 어디든 뭐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강남을 안 가서 좋아요. 오늘 첫 출근이라 어떤 교육과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힘들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힘드네요. 힘들다, 힘들어.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단기 알바를 좀 다녀보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잘 버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은 체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적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알려주죠. 물론 처음에는 잘 알려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에 가서 그 했던 거를 또 복사를 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도 똑같은 걸 또 하고, 네 번째에서도 똑같은 걸 또 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으로 하는데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고 되게 요약 있고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한 다음에 보내야 되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이 이걸 정리하고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선임들이 옆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거를 옆에서 물어보기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업무를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옆에서 물어보기가 되게 난감하네요. 저는 빨리빨리 이 업무를 끝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선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때문에 엄청 바쁘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승모근부터 목 뒤쪽까지 엄청 빳빳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가 이게 딱딱해지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은 끝까지 버티긴 하는데, 이번 알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퇴사를 했지만,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면은 좀 더 그런 신입들이 잘 적응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이가 단기 알바 치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근무라서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스케줄 근무라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좀 쉬기가 아쉽습니다. 물론 투잡을 안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잡, 쓰리잡, 포잡 그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국에 촬영하는 이 날짜에는 코로나가 되게 급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많이 신경이 쓰이고, 에어컨이 너무 추워요. 여름에는 너무 좋긴 하지만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걸릴 뻔했습니다. 계약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잘 채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지만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생각난 게 그 택배를 아이스크림, 김치 이런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이 더운 날에 시키는 거를 조금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반품권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이스크림도 가서 반품해달라, 제출고 해달라,
그러면 뭐 생선에서 뭐 썩었다, 뭐 썩었다, 뭐 반품해달라, 제출고해달라, 반품해달라, 뭐 등등등등등등. 뭐 이런 컴플레인 건들이 엄청 많이 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품하고 제출고 하는 게 서로 시간 낭비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런 것들은 뭐 편의점, 이마트, 뭐 백화점 이런 곳에서 주문을 하는 게 서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헛수고 이런 감정 상한 일이 서로 없을 것 같아요. 새벽 배송들은 오배송이 좀 많더라고요.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일반 배송도 뭐 그러겠지만 오배송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은 택배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스케줄 완료하러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